예,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른바 스폰서 건설업자는 이번 의혹이 불거진 뒤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오늘 하루 종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만 행방을 모르겠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골프 회동에서 스폰서 의혹이 불거진 건설업자 최모 씨의 회사입니다. 계세요? 굳은 표정의 직원 몇 명만 남아있을 뿐 최 씨는 휴가를 이유로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최 씨는 골프 회동 의혹이 불거지자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최 씨의 서초동 자택에서도 취재 요청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어디 언론사들 가면 다 거부하셨어요. 네, 거절하셨으니까 저희 나가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모 수사관을 시작으로 청와대 파견 수사관에 대한 자체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받은 비위 내용은 물론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와 내용이 달라진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에서 복귀한 다른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통신 내역 조회나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